와, 요즘에 정말 완전 오픈 이어버드 전쟁입니다. 이렇게 후크 형태가 있고, 아니면 일반 이어버드처럼 생긴 형태.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에어팟? 헤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언제부턴가 러닝이 엄청난 유행이 됐죠. 그래서 그런가 오픈형 이어버드가 러너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장비템 중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또 현재는 완전 이어폰 시장이 완전 오픈 이어버드 경쟁입니다. 불과 얼마 전엔 나싱에서 이어 오픈이 나오더니 이번엔 소니 차례입니다. 생긴 것만 딱 보면 2020년에 출시된 충격의 링크버즈 후속작인데 제품명은 링크버즈 2가 아닌 링크버즈 오픈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제품의 네이밍을 참 복잡하게 만들기로 유명한 소니에서 앞으로도 이름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링크버즈 시리즈를 내놓으려는 계획인가 싶긴 합니다. 결국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에어팟이나 뭐 갤럭시 버즈류의 이어폰하고는 좀 다르게 오히려 완전 오픈형 이어폰으로 구분되는 귀에 거는 형식의 이어폰하고 사용 방식과 니즈가 닮아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부터 보면은 뭐 너무 귀엽죠? 조약돌같이 조그만 사이즈도 그렇고 케이스 뚜껑과 하단을 다른 소재로 만들었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 느껴지는 이 구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반면 제가 착용을 하다 보니까 구성품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제품에 씌워져 있는 이 뾰족하고 이전보다 길어진 에어피팅 서포터가 한 사이즈 옵션뿐입니다. 이전 링크버즈하고 다르게 좀더 길게 만들면서 귀 안쪽에서 더 고정될 수 있게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 귀가 여기에 적응하기까지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에어피팅 서포터를 귓바퀴 안쪽으로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았고 이거는 사람 귀마다 아무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제가 터득한 건 자연스럽게 돌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거의 귓바퀴 안 쪽에 숨긴다 생각하고 숨기듯이 집어넣고 싹 돌려야 고정이 잘 됩니다. 이런 착용 방식에 적응을 하고 또내 귀에 잘 넣기만 한다면 머리를 막 좌우로 흔들어도 안정적으로 착용하는 내내 고정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착용감도 편하고요. 워낙 가볍기 때문에. 링크버즈 오픈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따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다 보니까 무게와 사이즈 대비해서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기존 링크버즈가 최대 5시간 정도 사용 가능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번 링크버즈 오픈은 공식적으로 최대 8시간, 그리고 케이스 충전할 경우에는 22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이 지원되는데요. 근데 무려 3분. 단 3분 충전으로 최대 60분까지 사용 시간 충전이 가능해요. 이어폰은 특히 급속 충전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배터리 소진 시에 내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혹은 커피 한 잔을 타오는 그 시간만으로도 한 세션을 더 일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충분히 충전을 해주는 스펙이라서 저는 요새 연속 시간보다 이렇게 급속 충전 스펙을 좀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만족스러워요. 음질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뚫려있는 형태가 유리할 수가 없죠. 차음성이 뛰어난 인이어가 더 좋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귓구멍을 다 막고 있는 오픈형이 좀더 좋고, 그 다음 이렇게 완전히 외부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기기 순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애초에 또 이렇게 생긴 기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구입한다는 거니까요. 일단 단단한 저음을 기대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비교적 그렇다는 거지, 귀에 거는 형태의 다른 오픈형 이어폰과 비교했을 때좀더 귓구멍에 가깝게 드라이버가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고막에 쏴주는 듯한 파워는 느껴집니다. 다만 저음에서 오는 공간감을 구현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죠. 제가 이 링크버즈를 사용할 때는 전작도 그랬지만 음악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일하면서든 놀면서든 그냥 상시 귀에 착용된 상태가 좋아서였어요. 이거를 착용한다고 외부 소음을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도 제가 원하는 소리를 저만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장점 때문에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컨텐츠 재생이나 일반 보컬 음악을 듣는 데는 충분한 수준의 음질을 들려줍니다. 스템이 없는 이런 이어버드 디자인은 수음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통화 녹음한 거 들려드릴게요. 여보세요? 여기서 이제 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런 형태의 이어버즈는 운동을 하면서 막 받거나 나 지금 라이딩하러 나왔어 혹은 나 지금 옆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축구를 하러 가면서 이걸 차진 않겠구나. 축구 보러 왔어.
소리 지르는 거 들리시죠? 사실 어제 제가 미리 통화 녹음을 하고 들어봤어요. 디자인상 스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템 구조가 아니면 수음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주변의 소음을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그건 너무 잘해줘서 놀랐는데 다만 수음된 저의 목소리, 제 목소리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먹먹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자연스러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낯싱기의 오픈이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다만 야외 운동을 목적으로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주변 노이즈를 가급적 철저하게 차단을 해주면서 상대방이 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 또 내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 소니 링크버즈 오픈이 이제 주변 소음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차단해줍니다. 링크버즈 오픈과 같은 이런 제품이 다소 음질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하루 종일 착용하는 편의성 중심의 제품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소니 이어폰입니다, 여러분. 멀티포인트 지원, 이퀄라이저 설정 가능하고 스픽투책 기능이 있고 적응형 볼륨 제어 등등등 기존에 소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했던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할 그 앱 설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머리 제스처를 통해 전화를 받고 끊을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하고요. 아, 그리고 이어버드 탭 제스처로 볼륨 제어, 미디어 제어 다 가능해요.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의 이어버드라서 아, 볼륨 제어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된다면 뭐 무조건 좋죠. 편하죠. 추가로 넓은 영역 탭이라고 해서 귀 주변을 두드려서 헤드폰 조작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이게 될 때는 또 잘 되는데 또 안 될 때는 안 먹히는 그런 제스처예요. 그래서 무조건 동작이 된다는 믿음이 아무래도 저는 없다 보니까 그냥 잘 안 쓰게 되긴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제품의 경쟁자는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가 아니라 오히려 샥즈나 얼마 전 보여드렸던 나싱 이어폰 같은 그런 귀에 거는 방식의 오픈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품을 구입할 사람은 결국 하루 종일 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을 착용할 생각인 거고 그러면서도 외부 소음에 반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링크버즈 오픈이 다른 제품 대비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 착용 방식입니다. 귀에 거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귀와 머리를 점유하는 다른 아이템들하고의 간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러닝을 하면서 귀에 거는 방식의 이어폰을 쓰려면 선글라스나 고글을 함께 착용하고 벗을 때 간섭이 생기고요.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도 생깁니다. 물론 모자를 쓸 때도 그렇고 만약 자전거나 바이크를 탄다면 헬멧을 쓰고 벗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착용 방식이 기존 이어폰처럼 귀에 그냥 쏙 넣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오픈형의 장점 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휴대성인데요. 귀에 거는 방식은 후크 디자인을 통해 절대적인 제품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요. 그 말은 곧 갖고 다니는 케이스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일단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어떤 제품군보다도 이어폰은 휴대성이 아주 중요한 제품인데 우리가 이어폰 없이 외출이 힘든 상황에서 이어폰 때문에 작은 가방이라도 갖고 나가야 하는 결정은 가급적 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 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음질도 이게 드라이버 위치에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나은 모습, 나은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러닝이나 트레킹, 자전거 이렇게 야외 활동하면서 이어폰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확실히 우리에게 후크 방식을 넘어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는 제품인 건 확실해요. 기본기는 소니 이어폰답게 잘 갖춰져 있고 앞서 말한 경쟁 관점에서의 장점도 있으니까 운동용 이어버드 혹은 사무용으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착용할 그런 이어폰을 찾는 분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구매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